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으로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내려놓고 또 청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지 말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마을에 이발사에서 오랫동안 이발관을 운영하셨던 미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드디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다시 월요일날 이발소를 열면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월요일 아침에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단골 손님이었던 미스터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에게 오늘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발을 하면서 보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 존슨이 보니까 브라운 씨가 그날따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벌겋게 이렇게 홍조를 띠면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스터 브라운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뭐 할 말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서 계속 땀을 뻘뻘 흘리다가 드디어 이발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면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발사인 미스터 브라운이 벽에 가서 가죽 끈에다가 면도칼을 갈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 하고서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존슨, 네, 드디어 할 말을 하시려나 보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Are you ready to die? 그래서 미스터 존슨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쳐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뭐 재밌는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큼 정말 주님을 쫓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예배하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두 가지를 놀랐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방방 뛰면서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약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미주에서 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너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우리 한학교회, 수원 한학교회가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가 보다 영어 찬송을 더 많이 부르는 것에 놀랐어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정말 누구든지 와서 찬송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함께 뛰면서 찬양할 수 있겠구나, 이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예배당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앞으로 정말 꿈과 비전이 있는 그 예배의 처소처소들마다 하나님이 열방으로부터 온 많은 민족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행복의 비결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출간된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럼 이 책의 부제가 이런 제목입니다. 75년에 걸친 하버드대학교의 인생관찰보고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75년 동안 268명의 하버드대학교 졸업생들의 일생을 조사하면서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럼 그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여러 권의 보고서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권이 Triumphs of Experience,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조지 밸런트라고 하는 저자가 행복의 여러 비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 잘 만나서 뭐 금수저, 흙수저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행복의 약간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큰 기여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 잘 만난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보니까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하나교회가 정말 인생의 행복한 만남으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의아했던 것이 10장에 보니까 10장의 제목이 예상치 못한 발견입니다. Surprising Findings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럼 그 챕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사람들의 행복을 단지 이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영원한 행복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행복에 진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이 땅에서 그치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속량하셨는지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주셨는지 신령한 축복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정말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저랑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럼 1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과 행복, 그 은혜를 노래한 이후에 그럼 2장 1절을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마치 그냥 진술문처럼 이렇게 읽혀지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와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킹제임스 번역의 그 번역 원리를 따라서 5절에 있는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 하나님과 살리시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져다가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럼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어떤 판결문을 읽는 것처럼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라. 이미 너희는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향한 경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은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너희가 이방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죽은 존재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던 바울이요. 사도라고 칭함을 받던 바울이 자기 자신도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목사인 제 자신도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워싱턴 그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에서 저희 메릴랜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섬기면서 마지막 지금은 작고하신 고 이원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미주에서는 굉장히 인격적인 목회자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제가 잠시 인턴 전도사로 있었던 우리 사랑교회 오카누 목사님과 같은 나이 연배시고 같이 은퇴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목회비서로 바로 옆방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 모시면서 한 번은 은퇴식 얼마 남기지 않고 한 6, 7주 한 두 달 정도 남긴 것 같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무슨 대화를 나눈다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27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데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방에서 아무 사고 안 난 것이 가장 감사하대.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물질적인, 성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회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목회 마치신 것이 가장 감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정말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민하다가 나이가 많이 드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제가 이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쯤 되면, 몇 살쯤 되면 제가 이렇게 정말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보 한 장을 주시더래요. 이거 들 힘 없을 때까지야, 그러시더래요. 그럼 평생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향한 욕망이나 탐심이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젊은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럼 젊은 목회자에게 왜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 죄된 본성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과거의 삶만 죽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 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럼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누리면서 향락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언가에 집착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운동이든 재물이든 어떤 관계이든, 그럼 정말 영혼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기 만족과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럼 4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럼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영적인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일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페리라고 하는 것은 같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파테오, 걷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 걷다는,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럼 히브리어에서도 보면 할라크, 동행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럼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대답이 더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럼 세상을 거스려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럼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럼 성경에 보니까 에녹에 필적할 만한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신분 상승입니까? 그럼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주님의 손이 가 있는 그곳으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로잡혀서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잡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신사가 고속도로를 차 타고 쭉 달려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옆에서 뭐가 쉥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닭이 한 마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닭이길래 자동차보다 빨리 가나 하고 속도를 내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보니까 더 빨리 달려가요. 그러다 갑자기 터닝을 해가지고 어떤 한 농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사가 차를 몰아가지고 그 농가에 들어가서 아니 차보다 빨리 달리는 닭을 보았는데 그 닭이 당신 닭이요? 그랬더니 농부가 제 닭입니다. 이 신사가 그러면 그 닭을 나한테 1,000불 줄 테니까, 100만 원 줄 테니까 파십시오. 그랬더니 안 팔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신사가 생각하기에 어수룩한 농부인 줄 알고 조금 돈을 적게 불렀더니 안 파는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그럼 2,000불 줄 테니까 파십시오. 아예 안 판다니까요. 아 이게 보통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10,000불 줄 테니까, 10,000,000원 줄 테니까 그 닭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안 판다니까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아요. 잡혀야 팔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닭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무용지 닭.
아무 쓸모없는 닭이지. 여러분 주인에게 잡히지 않는다거나 아무 쓸모없는 닭. 여러분 그냥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리도 아무 쓸모없는 제자, 이름만 무늬만 가진 제자,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일꾼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손이 닿아있는 곳에 달려가서 주님께 잡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 관해서 유다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언을 했냐면 주께서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에녹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모로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은요,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투라고 하는 것은 창이라는 뜻이에요. 셀라는 던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던진 창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창이나 무기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곧 신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을 담아서 우리 아기를 안고 계시는데 아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아기 이름을 지을 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소망을 담아서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무기와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제가 백신종인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건데 백 핵폭탄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그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와 대단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성경 실력 청소년 아닌가요? 아 26이세요. 네. 하여튼 청년의 이 성경 지식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천년 동안 969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969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것은 천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발 돌이켜서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진노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에녹을 통하여 그 아들 무드셀라를 969세나 살게 하시면서 돌이키기 원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아 이외에는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그럼 무드셀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4절 앞에다가 이렇게 그러나라고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다가 그러나를 붙여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다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나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수련회 갔다가 평생을 선교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제 아내도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 자녀로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만난 지 한 달 만에 제가 청혼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또 한 달 저희 아내가 미국 가서 짐 정리하고 돌아와서 두 달 만에 결혼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알아가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때문에 결혼해요. 선교사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에 관해서 어려서부터 알았고요. 그런데 선교지 가서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선교지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틀어주시면은요. 그럼 저희는 이제 2004년도에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한 50만 명 되는 짬족이라고 하는 무슬림 공동체가 있습니다. 불교 나라이지만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갔는데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슬림 사역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도착해서 한 2년 어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가서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제가 전도한 것은 아니고 단기 선교팀이 와서 전도해 준 타소피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 둘째 아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제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LA에서 온 단기 선교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요. 그 소원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제 교원대학 나와서 유치원 선생님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영어 전공해서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고 싶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마침 단기 선교팀이 리유니온 하면서 선교 갔다 와서 다시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타소피 선생님 그 전도해서 복음 예수님 믿게 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가요? 물어보셔서 대학 가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이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다가 4년 대학 장학금을 다 지불할 테니까 우리 학교 보내주십시오.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이야기하고 어느 학교를 가고 싶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북동쪽으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데 깜뽕짬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깜뽕짬. 제가 우리 아내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갈 거다 그래서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깜뽕짬에 간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막 웃으면서 거기는 무슨 이렇게 중국집이 많아요. 깐풍기하고 짬뽕하고 섞어놓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 깐뽕짬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캄보디아 유니버스 포 스페셜티스라고 하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 가서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데리고 가서 학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조건 돈 들고 와서 학교 받아달라 그러면 우리 학교 받아줄 수 있습니까? 가서 우리 한국의 수능이나 미국의 SAT처럼 시험을 봐가지고 와서 점수를 가지고 입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 굉장히 낙심하더라고요. 그때가 그 선생님도 26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 벌써 6, 7년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언제 그 시험을 준비해서 대학 가냐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가서 자꾸 졸으면은 받아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 3번을 찾아갔는데 학장님이 전부 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주 안 지나서 프놈펜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백 선교사님, 좀 그 너무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 이렇게 모임들 너무 안 나와서 여기서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선교사 협의회 우리 한국 선교사들 모임에 좀 오십시오. 근데 제가 내려가면 보통 한 5시가 되면은 그 택시가 끊기기 때문에 버스가 끊기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이 재워주실 수 있으면 제가 가서 선교사회 참석하고 선교사님 댁에서 하루 자고 올라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재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선교사회 참석하고 그 집으로 가서 자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님이 오셨다고 자기 집에 재워줄 수가 없는데 다른 선교사 집에서 내가 부탁하겠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부탁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손님이 오셔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이나 거절받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호텔 가서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또 미안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선교사님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면 된다고 자기가 게스트하우스 비용을 댈 테니까 거기 가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루를 자게 됐습니다. 그럼 하루를 자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보니까 밖에
똑같은 학교 이름이 붙으니까 캄보디안 유니버스 포 스페셜티스라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거 우리 깜뽕짬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도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선교사님 여기가 수도입니다. 거기는 지방이고 이게 본교고 거기는 분교입니다. 얘기해 주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요. 제가 총장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하고 수의실에 가가지고 제가 여기 니어역 살라 총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의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루크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헷갈리더라고요. 깜뽕짬에서 왔다 그래야 되는지 한국에서 왔다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왔다 그래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언어 공부 책에 나와 있는 딸딸 외운 게 있어요. 로그로 먹비나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 먹비 아메리카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게 그냥 교재에서 외운 건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녀 먹비 아메리카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총장실에 전화 걸어서 지금 미국에서 우리 총장님 만나러 누가 오셨는데 빨리 좀 나오시라고. 총장실에서 비서가 나와서 저를 데리고 부총장실에 데려가. 총장님 그날 안 계시는 날이어서. 근데 이 부총장님은 또 호주에서 PhD를 하시고 이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의 펠로우로 지원해서 다 억셉트 받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페어팩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동네 학군이 어디가 좋냐? 어디 집값은 얼마나 되냐? 이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선생님 때문에 학교 좀 받아달라 그랬더니 그 대답도 안 하시고 거의 뭐 한 시간 동안 이민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아침 식사 가져오라고 해서 아침 같이 먹고 그러다 저보고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뭐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선교학을 미국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미시올로지, 미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전공, 학과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 그러면 Intercultural Studies.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학. 그래서 제가 인터컬처럴 스터디에서 전공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반짝이면서 아니 지금 깜뽕짬 캠퍼스에 컬처럴 스터디스 문화학 가르칠 교수가 없는데 당신이 가르쳐주면 내가 그 선생님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제가 교수 임용이 돼버렸어요. 컨트랙을 가져와가지고 대학에서 문화학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희 학장님이 백 선생님 내가 그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우리 교실마다 불교 승려들이 다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전도하고 기독교 얘기하면 이분들이 가서 신고하면 학교도 불이익 당하고 당신도 쫓겨날 수 있으니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사실 문화학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기초가 종교고 또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주를 아예 기독교를 다루기로 작정을 하고 저희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종교에 대해서 다루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학교에 가서 문을 착 여는데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보통은 저 뒷자리에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 계시는데 그날따라 앞쪽으로 전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문을 탁 여는 순간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야 이거 오늘도 전도하다가 또 이 잘못되면 안 되겠구나. 그날도 그냥 피상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2007년도 12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캄보디아 기온이 내려갔어요. 점점 추워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불교 승려들 정말 이분들만 없으면 내가 복음 전하겠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다 감기 걸려가지고 학교 못 오게 하시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날짜도 기억해 12월 17일이었는데 새벽에 눈을 탁 뜨는데요. 캄보디아가 보통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땀도 나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샤워를 해야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날 눈을 탁 뜨는데 몸이 굉장히 뽀송뽀송한 거예요. 기온이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때 뭐 캄보디아 역사상 최저 기온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7, 18도 이렇게 내려간 그런 기온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고 기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 기온에 얼어 죽냐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뭐 이렇게 그냥 벽도 없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럼 그날 아침에 눈을 뜨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오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근데 그 순간 딱 내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야 이 추위에 다 감기 걸려서 오늘 학교 안 오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밥 먹으면서 너무 기뻐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오늘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좀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이른 아침에 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강의실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도 없고 승려 일곱만 탁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했는지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그 음성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제 이성으로 논리로 생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뭐 제가 갔더니 또 우리 승려들이 목사님 아 그냥 좀 그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 그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는데 한 2, 30분 하다가 이렇게 가라 그러고 저도 집으로 왔는데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제가 모교회가 그 해성교회라고 하는 대학로에 있는 해성교회인데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할까 그러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한글반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 학장님 찾아가서 우리 쇼코스 특별 과정을 열면 보통 교수랑 학교가 7대 3으로 이렇게 수익을 배분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학교가 다 가지시고 한글반 열 수 있도록 50명만 모아주십시오. 이랬더니 저희 학장님이 전과의 전학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너희 훌륭한 사람 되려면 한국말 배우라 그래가지고 55명짜리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만 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불교 승려들은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글반을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불교 승려들이 와서 앉아있어요. 가가지고 아니 학장님 이 불교 승려들은 오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했더니 아 그게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불교 승려들은 뭐 입학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절에 계시다가 와서 수업 듣고 이분들은 아무 그 과정 이런 게 없이 그냥 와서 수업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 오지 말라 말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기 선교 팀들이 왔을 때 우리 청년들 대학 팀들이 왔는데 예. 네. 우리 불교 승려들은 여자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만지면은 이게 디파일, 불교 어떻게 정결례를 다시 행해고 막 이런 복잡한 게 있어. 여자들도 가까이 가지 마시고 우리 전도 대상이 아니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글만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한 이틀 3일 하면 벌써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글은 자모음 몇 개입니까? 24개잖아요. 그죠? 예, 자음 10개, 모음 14개. 그러면 영어는 이제 28개. 근데 이 캄보디안 말은 자음이 66개예요. 모음이 43개입니다. 발음을 변화시키고 뜻을 바꾸는 첨자라 그래. 다이아크리틱이라 그래서 첨자가 11개. 132자를 외워야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한글은 정말 2, 3일이면 다 깨우치고 발음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언어인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글만 가르쳐요. 읽을 줄 알면 이제 K-POP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K-POP이 뭐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어차피 모르니까 한국 노래면 다 K-POP이야 그냥.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금요일 날에는 그럼 그걸 캄보디안 말로 번역해서 부르면서 우리가 왜 왔는지,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 믿도록 초청하는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제가 첫날부터 불교 승려는 못 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클라스 가서 봤더니 이 라타나라고 하는 승려가 지금 보시는 얼굴 들고 있는 친구가 라타나라고 하는 승려인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크로 봉프로 크냠 너 아이나? 선생님 제 형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네 형을 어떻게 아냐? 형이 누군데? 그랬더니 아, 송준기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연예인 말고 우리 웨이처치라고 하는 더 웨이처치 개척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한국에 계시는 송준기 목사님이란 분이 정말 잘생겼습니다. 사진도 나오지만 그 전도사님 대학부를 인솔해온 전도사님을 자기 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참 미스테리가 두 분 다 한국어 영어로 캄보디아어로 소통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물어봐서 어떻게 형 동생 됐냐 그랬더니 통하는 게 있어. 딱 한 단어가 통했대요.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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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형제가 된 너라고. 근데 이 라타나에 관해서 제가 금요일 날 전도 만찬을 하는데 우리 송준기 전도사님이 라타나는 좀 데려다가 먹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애가 이렇게 빈약하게 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사랑에 굶주린 친구인데 전도 만찬에 선교사님 이 친구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제가 첫날부터 불교 승려는 못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불교 승려 다 불교 애들인데 데려다가 전도해야 되는데 뒤에 불교 승려가 앉아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손 들고 결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다, 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좀 제발 좀 초청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교사가 또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와가지고 식사할 때는 같이 하고 전도할 때는 위에 올라가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제가 한 38명인가 와가지고 18명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하고 교회가 갑자기 개척이 돼버렸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마지막에 라타나 승려랑 대화를 하면서 송중기 목사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인데, 송중기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제가 통역하면서 두 분이 대화하는데 뭐 미국에서 가서 그런지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님이랑 전사님이랑 손잡고서 계속 한마디 하고 봉, 큰염스롤람봉, 형, 나 형 사랑해요. 라타나, 나도 널 사랑해. 막 이걸 중간에 번역을 해야 되니까 잠시 손을 놓고 사진을 찍고 식사를 다 마칠 무렵에 우리 송중기 전사님이 라타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라타나, 내가 소원이 있다. 우리 백 선생님은 원래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치는 분인데 좀 우리 백 선생님이랑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또 가슴이 철컹했어. 아니, 불교 승려한테 성경 공부하라니. 그러다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겠다. 라타나, 나한테 소원이 있다. 성경은 좋은 책이야.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통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벌써 말을 다 통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야, 이제 어떡하나 싶었는데 제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라타나가 내 형 그러는 거예요. 내 형 성경 공부할게요. 그래서 그날부터 단기 선교팀 가고 저랑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책이랑 성경 책을 두 권을 줘서 이제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한 몇 주 지나가지고 한 3주째인가 왔는데 보니까 교재만 가져오고 성경책을 안 가져왔어요. 너 성경책 어쨌냐 그랬더니 아니 절에서 다른 승려가 뺏어갔다는 거 자기가 읽겠다고. 그래서 새로운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몇 주 있다가 또 뺏겨오고 한 7권을 줬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오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주지스님이 잠깐 들어오시래요. 가보니까 주지스님이 이렇게 딱 앉아계시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한테 백 선생님 교수님인 거 알고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제발 성경책 좀 그만 나눠주십시오. 절에서 방방마다 성경 읽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한 70 넘으신 아주 할아버지 주지스님이었는데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 보고 제가 다시는 안 나눠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또 누구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냐? 우리 성경 공부 비밀로 하기 너랑 나랑만 알기로 했는데 이게 누굴 또 데려온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절에서 이제 앞으로 스님이 되려고 제 밑에서 제자훈련 받는 친구인데 저도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와서 제자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뭐 이러면서 자꾸 저희 교회 성도들을 자꾸 데려 스님이 자꾸 전도를 해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한테 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주지 스님이 보낸 거예요. 깜뽕짬에서 제일 큰 절을 짓고 그 절에 봉헌식에 참석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5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50불이 큰 돈이 아닌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 대학 강의하고 받는 돈이 55불이었습니다. 한 달치 봉급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제가 받는 대부분의 돈은 우리 미주에서 또 저 선교 후원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한 돈 가지고 제가 선교하고 있는데 그럼 그 기도하면서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는 또 봉헌식 가가지고 절에다가 헌금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깜뽕짬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깜뽕짬 교회협의회 현지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이 깜뽕짬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면 종교국에 그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지 스님이 종교국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뽕짬에 교회협의회 이름으로 돈을 드릴 테니까 50불 가져가셔서 좀 교제하고 그분하고 잘 관계해서 이렇게 사인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쭉 여러 스님들하고 만나는데 제가 이상한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라타나 승려가 제일 왼쪽에 있는데 라타나가 저를 소개하면서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로그루 백그지어 프리아상 노사스나 크리스. 우리 백 선생님은 기독교의 스님이셔. 이렇게 붙잡고 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나를 스님이라 그러나 이제 저도 고민을 했는데 뿌레아 꽁빌 목사라는 단어를 모르고 뿌레아 성 스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원래 뿌레아 성이라는 단어가 제사장을 캄보디아 말로 번역할 때 뿌레아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를 보고 스님이라고 자기는 이해한 거고 또 우리 송중기 전사님이랑 서로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영어 단어 가지고 대화하다가 너는 불교의 스님이고 나는 기독교의 스님하고 비슷한 전도사인데 백전사님은 백성교사님은 스님 전도사보다 높은 목사님이야. 이제 이런데 저를 이제 주지 스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라따나, 네가 나보고 스님이라 그랬는데 너도 승복 벗고 예수님 섬기는 기독교의 스님이 되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는 25살이 되기 전에 파괴하면 귀신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요 23살 뭐 됐을 때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옷을 벗고 나타났어요. 네, 네.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네. 네.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파괴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귀신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저희 교회 사찰로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안식년 나오면서 필리핀에서 오신 페르난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크리스찬 학교를 하시는데 거기 기사로 들어갔다가 또 신학 공부도 시켜가지고 전도사님으로 지금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이 라따나를 불교 승려로서 제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제가 그날 밤 이 친구가 내 형 성경 공부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마음이 멍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그날 밤 밤에 올라가서 팀들 이제 숙소로 보내고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날 그 아침에 다른 불교 학생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 불교 승려 7명을 그 자리에 모아주셨는데 나는 그들이 내 사랑의 대상도 전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내 인생에 무언가 선을 그려놓고 그 선 밖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담장 밖으로 선 밖으로 밀어버린 그 누군가 있다면 여전히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그 누군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으로 저를 용서하셨기에 저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저는 그저 십자가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깨끗해져서 그 묶인 것이 풀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수원 하나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는 교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에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경계 밖으로 누구도 쫓아내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감정이 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만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여전히 분노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모든 상처와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던 그곳에 생명을 주신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을 긋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회, 복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